반갑습니다. 가곡전수관장 조순자입니다. 세계 속의 우리 노래 가곡,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듣는 우리 노래 이야기인데요. 가곡, 가사, 시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가곡. 왜 가곡을 백미라고 이렇게 떠받들까요? 보통 가곡은 조선조 후기 때는 노래라고 불렀어요. 순수 우리말로. 가곡, 이게 한자말로 하지를 않고요. 그 이외의 노래들은 노래가 아니고 그냥 소리라고 했습니다. 판소리, 서도소리, 남도소리, 일소리, 이렇게 소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가곡은 발성, 발음, 호흡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이 아름다운 시조시와 그리고 그 노래를 어떻게 엮어야 아름답게 불러지는가 하는 발음, 발성, 호흡이 대단히 섬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악기들이 반주를 하게 돼요. 반주 악기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꼬, 검은고, 장고 이런 악기들이 먼저 이렇게 대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래가 초장, 2장, 3장까지 하게 되면 중간에 딱 멈추고 중요음이라고 해서 또 노래만 한 장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장, 5장으로 끝을 맺고 다음 곡에 전주격인 대형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노래만 부르면은 좀 쉬운데 이 반주가 있으니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반주 음악을 그대로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공력이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고 이것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대단히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화합과 나눔의 정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들로서 노랫말도 이어지고 또 선율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옛분들이 이것을 백미라고 하고 또 소리라고 하지 않고 노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노래의 참뜻은 놀이에서부터 어원이 왔다고 합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임 아시죠? 게임은 이렇게 룰이 있어야 되죠. 잘 짜여져서 멋지게 그 짜여진 그런 게임은 대단히 인기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건 금방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악곡에서 가곡이 바로 그런 영역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 곡 했을 때 한자어로 가라는 것은 바로 노래를 성악곡을 뜻하는 뜻이고요. 곡이라 그러는 것은 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른 여타의 소리나 하는 그런 노래 성악곡들은 한 곡만 해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곡은 이렇게 편가라고 해서 묶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틀, 한 바탕, 두 바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편가 형식이라고 하고 또 이것은 계면조와 우조로 나누어서 엄격한 그 음악의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배워보면 다 알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니까 복잡하죠? 배워보면 금방 쉽게 알게 됩니다. 시조하고 가곡은 똑같은 시, 노랫말을 써요. 똑같은 노랫말을 쓰는데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조실에는 그 노랫말을 같이 쓰는 건 같아요. 근데 가곡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16박 장단과 10박 장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계는 5음계로 되어 있고요. 선법은 두 가지 선법, 우조와 계면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루어지는 바탕을 이루는 그 도와주는 것으로서 관현악이 한 대 맞물려서 노래와 관현악과 그리고 시와 이런 것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한 대 잘 돌아가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조는요,
이렇게 가곡이 전문가의 음악이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조금 좀 쉽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5장 형식을 3장 형식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장단도 5박과 8박으로 좀 축소를 시켰고요. 노랫말도 보면 맨 마지막 12음보 중에서 끝음보를 생략을 하게 되니까 노랫말, 장단,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음계도요. 5음계를 다 써야 되는데 여긴 2음계 내지 3음계만 들어가도 노래가 되게끔. 그래서 시조는 음치도 없고 박치도 없고 누구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시조다 해서 많이 보급이 되죠. 그래서 보통 관현악이 들어가면 그 음정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가곡은 대금의 그 육관청을 딱 해서 부르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시조는 그냥 제 목대로 제 숨대로 불러도 되거든요. 이렇게 무릎 장단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장단을 장구장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관악 하나만 있어도 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시조이기 때문에 시조는 많은 애호가가 있어서 잘 부르게 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시조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가곡을 하려면 시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가곡을 배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곡은 대단히 예술성이 높고 시조는 아직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한 것부터 아주 간단한 것이 더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두음 내지 세음을 가지고도 그 시 전체에서 흐르는 정신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긴장과 이완 그리고 식임이라는 것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이 시조창을 만들어서 부르게 했던 사람은 대단히 아주 뛰어난 예술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조가 쉽다, 아무나 할 수 있다 해서 후연지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지만 이 시조를 정말 잘 부르려면은 부단한 연마가 있어야만 시조창의 명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음악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이 또 드시죠? 그러면 국립국악원에서 만들어져서 연주됐던 그 태산이라는 그 평시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국립국악원에서 연주한 건데 전곡을 다 들으시려면요.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태산이
다음은 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장영의 그 시, 그러니까 노랫말이 많은 거죠. 긴 사설이에요. 이거를 노래 부르는 건데 지금 현재는 12개의 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가사는 보통 사사조로 되고 이게 장영시거든요. 근데 이 시 곡 한 곡 한 곡이 가곡과 다르게 딱 한 곡씩만 있어요. 근데 이 곡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요. 민속학적인 거 그리고 정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곡이나 시조처럼 그렇지 않고 이게 흥이 나서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남도민요에서도 오고 서도민요에서도 오고 가곡의 창법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가사는 어떤 노래일까 한번 들으러 가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된 음악인데요. 12가사 중 109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전곡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어 지금도 여전히 불리는 노래 가곡. 이 가곡은 나눔, 공생, 공존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하는 음악이 바로 이 가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러면 느림의 최고봉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가곡 왜 필요할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로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진단 키트도 만들고 이런다고 하는데 빨리빨리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생각하고 느리게 이렇게 시간 속에서 연구를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단키트 하나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느리게 연구를 하고 할 때 이런 음악들을 틀어놓고 연구를 하면 참 괜찮아요. 그래서 바로 빠른 것이 있는 이면에는 이렇게 느림이 서로 양날의 칼처럼 공존하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대단한 철학과 DN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천년의 시공을 떠나서 지금 21세기 초입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이삭 대엽이라는 노래 마흔 석자 베낀 낮소리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근 11분 넘어서까지 연주가 됩니다. 서양 음악에서 그 빠르기를 재는 메트로놈에는 이게 측정이 안 되죠. 보통 보면 한 박이 3초를 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 박이 3초로 될수록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셀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면서 식임이나 이런 반주와 같이 어울려서 맞물려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그런 음악이 바로 가곡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런 우리 음악을 즐기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들어서 직접 불러보세요. 이거는 듣고 나서 흥을 느끼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듣고 불러봐야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행해야 바로 얻는다는 그런 이치에 꼭 맞는 것이 가곡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가곡의 이해, 가곡의 기원과 그리고 노래 부르는 연창 방식, 그리고 풍류 음악에 사용되던 악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